이번 시간에는 왈츠 2번 패턴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. 자, 왈츠 2번 패턴은 다운, 다운, 업, 다운. 그래서 중간에 두 번째 박자에 업비트가 들어갑니다. 업스트로크죠. 다운, 다운, 업,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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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, 다운. 그래서 하나와 셋은 다운 스트로크만 하고 둘은 다운 업 스트로크를 하시면 됩니다.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에는 액센트가 들어가니까 좀 강하게 치셔야 됩니다. 둘 셋은 약하게 치시고요. 하나 둘 셋, 하나 둘 셋, 하나 둘 셋. 8분의 6 박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8분의 6 박자는 박자만 하나, 둘, 셋, 둘, 둘, 셋 이렇게 셋이고요. 하나에 액센트를 주시고 뒤에 나오는 둘, 둘, 셋 중에 앞에 있는 둘에도 액센트를 주시면 됩니다. 하나, 둘, 셋, 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둘, 둘, 셋. 자, 이 패턴으로 연습할 곡은 에델바이스인데요. 이게 나오는 코드 체인지도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. 새로 나오는 코드 체인지가 첫 번째는 E 마이너와 A7 코드입니다. 이 코드 체인지는 새로 나오긴 하지만 두 개의 코드가 다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금방 되실 겁니다. 한번 보시죠. E 마이너, A7, E 마이너, A7. 네, 금방 되실 것 같죠? 그럼 2번 패턴에 맞춰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둘, 셋. 자, 다음 코드 체인지 연습은 D 코드와 E 마이너 코드입니다. D 코드, E 마이너 코드. 자, 이번 경우에는 엄지손가락도 같이 움직여 주셔야지 좀더 코드를 정확하게 누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연습도 2번 패턴에 맞춰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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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. 네, 에델바이스의 이제 마지막 두 마디를 보시면 곡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마디는 원래대로 치고 맨 마지막 마디는 길게 세 박으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. 같은 코드이기 때문에 앞에 쪽에 있는 셋에서는 손을 뗄 필요는 없겠습니다. 자, 노래를 잘 모르신다면 노래를 어느 정도 충분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기타를 연주하셔야지 기타 연주도 올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. 노래가 어설프게 되면은 기타 연주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래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기타 연습을 하시면서 노래 연습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. 일단은 노래 따로 연습하시고 동요니까 금방 배우실 거예요. 또 기타 연습 따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처음부터 기타도 잘안 되고 노래도 잘안 되는데 두 개를 같이 동시에 하려고 하면 더안 되니까 각각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합쳐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. 항상 말씀드리지만 화면 오른쪽 위 쪽을 터치를 하시면
데모 연주를 들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블로그에 가시면 악보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충분히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이제 매일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.